비비디 바비디 비비디 바비디 고 비비디 바비비도 비디 비비디 바비디 비비디 비비디 바비비도 비디 바비디 비비디 바비디 비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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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S 250입니다.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요. 제논맥스 GTS 250과 HV BBD GTS 250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자, GTS 250 제논맥스 HDMI 올리 메가바이트입니다. 근데요, 맥스. 이거 맥스라고 읽으면 돼요. 맥스스 아니에요? 맥스스? 내가 봤을 땐 맥스스인데. 아, 왜 진짜. 하라면 해야죠, 뭐. 자, 맥스. 자, 오늘은 3D 마크 벤티지를 한번 둘러볼까 하는데요. 자, 그 사이 제품에 대한 외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VGA를 먼저 보시면은 딱 처음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쿨러겠죠. 자, 맥스 250은 뭐랄까요? 이 반투명에다가 뭔가 이 갈비뼈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타입. 갈비뼈 너무 산티나잖아요. 아, 이렇게 저렴한 표현 대본에 딱 써있거든요. 갈비뼈. 자, 이 제논 250 맥스는요, 오늘 동일 칩셋 중 오늘자 단아와 인기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레퍼런스 앱의 코어 클럭과 쉐이더 클럭이 조금씩 높아진 오버클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쿨러는 PWM 방식으로 발열 정도에 따른 효과적인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동으로요. 1, 2, 3, 4. 그럼 GTS 250 HV BBD와 제논맥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괜히 말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나만 모른다는 거지 또. 괜히 말했다. 한편 HV 250 BBD는요, 메모리 클럭만 살짝 오버된 버전으로 DVI 출력과 HDMI, 디서브 출력까지 모두 지원해 호환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맥스 250보다 뭐 길이가 짧다는 특징도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다? 좋다는 거죠. 자, 현존하는 케이스 중 웬만한 사이즈에는 다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현존하는 케이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현존하는 케이스 보이시죠? 저 이거 꼭 해야 돼요. 너무 힘 좋아 보인다. 웬만한 사이즈는 다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 이 또한 블로어 타입 쿨러를 사용했다는 것 너무나 독특하죠? 1, 2, 3, 4. 자, GTS 250. GTS 250은 최근 들어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 유저들 사이에서 10만원대 그래픽 카드 중 뭐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분류되곤 하는데요. 혹시라도요, 뭐 3웨이 SLI를 염두에 두시는 분이 있으셨다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와우나 아이온 정도는 풀옵션으로도 최상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아니 보여주고도 남는다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엔비디아사의 8600GT 이상급 그래픽 카드라면 모두 뭐 피직스가 적용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완벽주의자일수록 남들보다도 더 월등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래서인지 기도 더 빨리 소진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건강을 위해서요, 나의 실수 그리고 남의 실수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주는 게, 그게 바로 건강을 생각하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 잘할게요. 자, 오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정이었습니다. 끝.